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여보세요? 어, 다요! 음식 진짜 맛있어 보이지? 맛있었겠다. 루피가 만든 거지? 루피집 같은데? 맞아. 그런데 사실 엄청 쓴맛이 났어. 뭐? 사진으로 볼 땐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루피가 감기에 걸려서 맛을 잘 못 느꼈었거든. 친구들이랑 배드민턴을 치는데 루피가 실수로 양동이를 쓰러뜨려서 흠뻑 젖었었어. 그때 감기가 걸렸나 봐. 루피가 운동 끝나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더라고. 방금 보낸 사진이 그때 먹었던 음식 사진이야. 사진 보면 루피가 열심히 준비한 것 같은데 많이 속상했겠다. 많이 속상했을 거야. 호비가 자기 집에 가서 다시 음식을 해준다고 모두 데리고 갔는데 너무 맛이 없었어. 그래서 루피 음식이 더 생각났지. 음식도 음식이지만 루피가 아프니까 같이 놀러가지도 못하고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더라고. 맞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서 속상하지. 그래서 나랑 친구들이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구하러 갔어. 책을 보니까 루피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초가 산속에 있다고 나와있더라고. 깊은 산속에? 고생했겠다. 그날 눈도 많이 내려서 좀 힘들었어. 다들 온몸이 엉망이 됐었지. 그래도 약초를 구해서 루피에게 가져다줬어. 루피는 우리가 구해준 약초를 먹고 금방 나았지. 그런데 눈이 펑펑 내릴 때 깊은 산속을 돌아다녀서 그런가 루피를 빼고 모두 다 같이 감기에 걸렸어. 뭐? 그래도 친구를 위해 다 같이 산속에 약초도 구하러 가고 정말 대단해. 약초로 병이 나을 수 있다니 좋겠다. 우리는 무조건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주사?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치? 자동차들은 아프면 정비소에서 엔진 세척제 주사를 맞아야 해. 주사기도 엄청 크고 뾰족해서 언제 맞아도 무서워. 이 주사가 또 아플 때만 맞는 게 아니라 아파지기 전에 미리 맞아야 하는 거라서. 예방주사 같은 거구나. 응, 주사를 맞을 때가 되면 정비소는 늘 전쟁터가 되지. 다들 도망가기 바쁘다고. 한 번은 다니가 주사를 맞기 싫어서 도망다니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어. 아픈데도 안 맞은 거야? 더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날 나도 간이를 많이 걱정했어. 간이가 몸이 안 좋아서 샤인한테 매연을 내뿜기도 하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서 승객들이 불편해하기도 했는데 주사를 안 맞고 그냥 주행한 거야. 그러다가 결국 오르막길에서 힘이 빠져버렸어. 오르막길에서? 정말 위험했겠다. 그때 다행히 내가 간이를 찾아가서 사고를 겨우 막을 수 있었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지. 샤인한테 간이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하나 누나랑 간이를 찾고 있었거든. 간이가 오르막길에서 뒤로 후진하고 있을 때 딱 내가 발견해서 간이를 막을 수 있었어. 큰 사고가 날 뻔했었네. 안에 승객들도 있고 뒤에 차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정말 잘했어 다요. 대단한걸. 아무튼 이런 사고가 안 나려면 우리는 주사를 꾸준히 맞아야 한다는 사실.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해. 고생이 많구나 다요. 힘내. 그럼? 다요 잠시만. 크롱 색연필 좀 가져다 주고 올게. 금방 왔지? 크롱이 또 색연필을 아무데나 놓고 못 찾았구나. 아니야. 오늘은 내가 크롱 대신 모든 일을 하기로 했어.
쿠롱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고. 왜? 혹시 쿠롱도 어디 아픈 거야? 그건 아닌데, 쿠롱이 내가 아플 때 열심히 간호해줬었거든. 쿠롱이 썰매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운전을 시켜줬었어.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서 썰매가 분리되고 내가 다친 거야. 나무에 부딪혀서 다리를 다쳤는데 너무너무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 쿠롱 덕분에 다 나았어. 쿠롱이 자기 때문에 다쳐서 미안하다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썰매도 끌어줬어. 정말 모든 걸 다 해줬었지. 역시 쿠롱은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친구야. 그런데 쿠롱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다 나았는데도 계속 쿠롱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꾀병을 부렸어. 다리도 막 아픈 척하고. 뭐? 결국엔 들켰는데 내가 위험에 빠진 쿠롱을 구해줘서 쿠롱이 날 용서해줬어. 그리고 지금은 내가 쿠롱의 시중을 들고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그럼. 다요, 쿠롱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요리하러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또 전화할게. 오늘 하루 고생 많겠네. 파이팅! 안녕. 안녕. 뽀로로의 꾀병. 오늘은 친구들이 썰매를 타기로 했어요. 뽀로로 크롱. 안녕. 안녕. 가자 크롱. 뽀요요. 어? 왜? 크롱. 어? 네가 운전하고 싶다고? 안 돼 크롱. 위험해. 크롱. 크롱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크롱.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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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크롱 천천히. 크롱 크롱. 내리막길은 위험하니까. 엄청 빠른데? 우와. 크롱 천천히! 크롱! 빨리야! 크롱! 크롱! 빨리야! 크롱! 다리를 다친 것 같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크롱. 아야, 뽀로로 괜찮아. 어서 집으로 가자. 크롱 크롱. 친구들은 다친 뽀로로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크롱. 그래도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금방 나을 거야. 크롱. 우린 가볼게. 안녕. 안녕. 크롱 크롱. 크롱. 필요한 거? 크롱. 동화책 읽고 싶은데. 크롱. 어? 크롱. 고마워. 어? 크롱 크롱 크롱. 읽어준다고? 크롱 크롱. 뭐든지 다 시키라고? 크롱. 크롱 크롱 크롱. 공주 크롱. 왕자 크롱 크롱.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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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우와! 크롱은 뽀로로가 자기 때문에 다친 것 같아 뽀로로를 열심히 간호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크롱! 크롱 크롱?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크롱? 샌드위치 말고 루피가 갖고 온 따끈따끈한 빵이 먹고 싶어. 크롱. 잠깐 크롱. 루피네 집에 갔다 오려고? 크롱.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싶은데. 크롱. 크롱 크롱. 좋아 가자.
이렇게는 안 되겠어. 그럼 우와 좋다. 크롱은 뽀로로를 수레에 태워 루핀의 집으로 갔어요. 뽀로로는 괜찮을까? 이따 뽀로로네 집에 가보자. 뽀로로랑 크롱도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얘들아! 어? 안녕! 크롱! 어? 뽀로로! 괜찮아, 뽀로로. 그거 타고 온 거야? 응!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치, 크롱? 크롱! 잘 됐다. 뽀로로랑 크롱도 왔으니까 이제 같이 먹을까? 좋아. 뽀로로 많이 먹고 빨리 나. 고마워. 맛있겠다. 크롱 크롱. 아, 뽀로로 왜 저러는 거야? 글쎄. 크롱. 맛있어. 고마워. 크롱. 크롱, 너도 와서 먹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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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묻은 것 같아. 고마워, 크롱. 뽀로로, 다리 다친 거 아니었어? 맞아, 팔은 안 다쳤잖아. 아, 아니야,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그리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크롱, 크롱. 괜찮아. 잘 먹었어, 루피. 아, 이제 뭐 하지? 놀이터에서 놀까? 그런데 뽀로로는 아파서 못 가겠다. 어? 나도 갈래! 다쳤는데 괜찮겠어? 그럼! 나 놀 수 있어! 그치, 크롱? 크롱! 거봐, 크롱도 괜찮다잖아! 크롱! 어? 내가 술래네? 그런데 뽀로로 숨을 수 있겠어? 걱정 마. 크롱이 숨겨줄 거야. 그렇지, 크롱? 크롱! 그래. 그럼 시작한다. 하나. 술래를 탄 뽀로로는 어디에 숨을까요? 셋. 아니야, 크롱. 여기는 들킬 거야. 저기로 가자.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크롱 저기 숨자. 크롱 응,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들킬 거야. 크롱 이러다 들키겠다. 얼른 더 들어가. 크롱 더 들어가야 해. 어? 저기 숨었구나. 찾았다, 뽀로로. 크롱, 들켰잖아. 이번엔 뭐 하고 놀까? 저거 탈까? 크롱, 크롱, 크롱. 아유, 크롱, 난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크롱. 안녕. 그럼. 안녕. 다음 날이 됐어요. 뽀로로는 괜찮아졌을까요? 크롱, 나 목 말라. 아이 참. 어? 우와, 이제 안 아프네. 크롱. 크롱. 빠야야. 크롱 일어났어? 크롱 크롱.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하면 다 나았다고 솔직히 말해. 안돼. 편하고 좋기만 하잖아. 계속 아픈 척해. 그럴까? 혼자 오느라 힘들었어, 크롱. 크롱. 이거 봐, 이렇게 왔다니까. 얘들아. 어, 우리 왔어. 어, 안녕. 크롱. 무슨 일이야? 연날리기 하러 가지 않을래? 같이 가자. 크롱. 어때? 엄청 높이 날지?
내 것도 높이 놔라. 주는 게 좋아서 아픈 척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크롱, 뽀로로가 네 걱정 많이 했어. 맞아. 크롱. 크롱 용서해 주는 거야? 크롱, 크롱. 잠깐만, 크롱. 크롱, 다. 이제 내가 태워줄게. 어서. 크롱. 출발. 그러게 말이야. 크롱 더 빨리? 크롱. 네, 알겠습니다. 뽀로로는 이제 꾀병을 부리지 않겠죠?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